아버님은 이제 역을 여기에 세우셨고 우리 막내 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거를 대통령이 있는데 오겠네요. 그래서 기적이 여기 생긴.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거 어떻게 하라고 했지? 왜 안 돼? 아, 불량이야? 뭐야? 아, 죄송합니다. 설마 불량 주셨겠어요? 아, 딱이야. 이렇게 해서 신발 좀 벗고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맞나? 대각선을 이거 놓치면은 또 다 날라가겠네. 야, 와, 굿. 아무도 없어서 좀 소리 좀 시계 한번 해봤어요. 와, 야, 밥 먹고 요리해 먹고 애들이랑 좀 쉬는 공간으로 할 거고요. 오늘은 2층에서 잘 거예요. 1층에서 놀고 2층에서 잡니다. 저는 오늘 복층 캠핑. 그냥 가만히 있어 임마. 진짜 아무도 없어요. 진짜로 엄청 신기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게 원래 부탄가스 들어간 난로잖아요. 근데 저는 부탄가스는 빨리 달아요. 빨리 달고 힘이 좀 없어서 한겨울에는 이게 얼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거 선을 샀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소가스 연결해주는 젠더예요. 하나만 꼽을 수 있었잖아요. 저는 이거를 샀어요. 해외 직구로 이걸 샀어요, 여러분. 오, 그러네. 하나 안 꼽는다고 해서 가스가 새거나 그러진 않는데요. 그리고 더 대박인 게 뭔지 알아요? 이거 열잖아? 이거 열면은 이게 빠진다? 그럼 여기다가 호롱 랜턴이나 이런 거 꼽아도 불 랜턴도 쓸 수 있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시동 히터가 없잖아요. 빌려온 거고 저거는. 자, 보세요. 대박. 대박. 그리고 저는 여기다가 꼭 이걸 설치해요. 왜냐면은 이 열이 위로 올라가요. 되게 뜨거워요. 그래서 천장이나 뭐 녹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당겨주기 위해서. 좀 도움 되셨어요? 저 하도 주위에서 리뷰 좀 하라고 해서. 근데 팁을 알려드리고 나니까 꿀두피도 약간 뿌듯한데? 뭔 소리 나는데? 이걸 12V였다 꼽습니다. 오케이 됐어. 그리고 이따 나는 이거를 창문을 좀 살짝 열고 넣어볼게요. 1층에서는 솔직히 무시동 히터를 킬 생각은 없었어요. 1층에서는 어차피 난로 두 개 하면 더우니까. 근데 한번 좀 테스트 해보는 거지. 이 소리가 조금 있다가 엄청 톡톡톡톡 목탁 치는 소리가 빨라진대. 그러다가 조용해진대. 이거는 튜닝 하나도 안 해놓은 상태래요. 그렇게 시끄럽지 않네.
이거 진짜 괜찮아요. 이게 뭐냐면은 좀 무거운데 그만큼 되게 괜찮아요. 기름 튈 걱정도 없고요. 제가 이걸 왜 준비했냐면은 오늘의 저녁 메뉴는요 요거랑 간단하게 그냥 요 닭곰탕 이렇게 딱 두 개만 먹습니다. 일단 내일 것까지. 어 깜짝이야 이씨. 얼음 깨진 소리 들리셨죠 방금? 저 되게 소름 돋아요. 모를 때 들으면. 오. 아 이거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기름 오방티였네. 좀만 넣어야겠다. 아이고, 아이고 저. 뭐야? 밥 먹자 춘영이 밥. 춘영이 밥. 가장 맛있는 30일 밥이다. 뜨거. 뜨거. 오케이 좋아 좋아. 고생한 보람이 있어. 그치? 동룡아 뭐 주워 먹고 있어. 바깥에서 자꾸 얼음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데 너무 무섭다. 밤새 잘 먹겠습니다. 아, 살찌는 것만 골라 먹네. 동룡아,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있어. 술은 먹다 남은 거 갖고 왔어요. 저는 먹다 남은 거 안 버려요. 한 병이면 이틀 먹을 때도 있어요. 나 이거지. 짠, 쓰이게.
따라오면 개고생이라고 했잖아. 근데 그게 좋아? 캠핑이? 어? 몽룡아, 몽룡이도 좋아? 안 돼, 안 돼. 아, 이건 소주다. 맵고다. 응? 똥, 똥. 네, 솔직히. 니네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거야? 아. 꿀대표 여러분, 봐봐. 제가 컨셉이 아니고 진짜 거의 많잖아요. 근데 여기로 왔다는 자체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기적을 보고 제가 여기로 왔지만 제가 여기 온 게 기적 아니에요? 근데 여기 들어오자 좀 많이 무서웠어. 진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아예 프랑스와 소페거 천천히 먹어 춘향아. 자, 야 동룡아 넌 천천히 먹어. 됐어. 하지마. 안돼. 너 왜 싸워? 하지 마, 춘향아. 아, 야. 덥지, 이거 뜨겁지? 야, 진짜 무시동에서 틀고 자면 덥겠다, 야. 춘향아. 아빠 콧물 닦아 먹게? 응? 아빠 콧물 닦아 먹을 거야? 어, 입에서 무슨 황태 냄새가 나네? 몽룡아, 뭐해? 열어놨어 여기 창문을 전체적으로. 차 안은 7도고 바깥에는 지금 영하 9도까지 떨어졌어요. 원래 춘향이가 내 옆에 붙어서 잤는데 잘 때만큼 춘향이가 양... 어? 춘향이 아이가 또 무시동이 터 바람 맞고 있어? 춘향이? 어? 들어와 일로와. 아, 싫어. 아, 추워. 어, 추워, 추워. 어, 추워. 올라가자. 올라가자. 똥 싸. 빨리 똥 싸, 이제. 똥 싸. 아, 씨. 빨리 좀 뭐라도 좀 싸라. 싸. 싸. 똥말이 없잖아, 싸. 알지, 산다. 알지, 산다. 알지, 밥 먹고. 싸가 똥 싸가 착하네. 야 너 추워. 야 너 오줌 일렀어. 오줌 쌌어. 아싸 올라가자 올라가자. 아따 지금 윗돌이 벗고 잘까도 생각 중인데 진짜 대박. 애들 지금 뻗었어요. 잘게요. 아, 바람 겁나 불대. 야, 이거 진짜 효과 장난 아니다. 춘향아. 멍룡이들 올라. 멍룡이 올라. 올라. 옳지. 올라. 올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어씨. 출발 출발
출발. 바다 목류가 나와서 바로 오지 않았으면 불안해. 무섭다. 치약이 싼다. 제 똥 싸? 치워줄게, 아빠가. 똥 싸는 거 찍지 마요.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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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한번 찍어도 돼요? 어, 대박! 기적이 기적의 스토리. 네. 스토리를 제가 제공한 거예요. 아 진짜로? 예예 예, 여기 당사자예요. 그러면 아버님이 아버님하고 네. 아버님은 이제 역을 여기에 세우셨고 우리 막내 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네. 그 글을 대통령이 있는데 올린 거예요. 그래서 기적이 여기 생긴. 와 맞아요. 나는 이 지역의 교회 목사고. 아 너무 영광입니다. 이거 유튜브에 나가도 되나요? 아 감사합니다. 네. 한번 오세요 여기. 아 네. 네. 혹시 이건 낙동강이라고 그러세요? 그렇죠. 낙동강. 낙동강에도 한반도가 있다. 네. 내가 그거 저걸 올렸었어. 아 나무도 이거 그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정리 좀 할게요. 정리하고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운다. 강아지 똥 싼 거 좀 치우고 오고요. 그리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목룡아 일로 와. 목룡이 잘 먹자. 지금 양원역 가고 있어요. 11시 넘어서 열차가 한 대 들어오고 두 번째 열차는 2시 넘어서 온다고 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아니 계속 카메라 꺼지는 거야. 또 추우니까. 근데 구독자분 댓글 중에 꿀두피 유튜브 댓글 중에 보조 배터리를 꼽으면 된다는 분이 있더라고요. 진짜 보조 배터리가 지금 시거잭에다가 지금 연동해갖고 꼽았거든요. 진짜 안 꺼지네? 대박이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 야 여기 너무 좋다 진짜. 아, 이걸 다 보여드려야 되는데. 야 여러분 보이세요? 근데 이거 야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오랜만에 합시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예. 야
어, 기차 오는 소리 들리는데? 안 돼. 여러분, 진짜 여기 멈췄어요. 야, 사람들이 꽤 많이 내리고요. 지금 이제 10분간 여기서 정차를 합니다. 10분간이니까 잠깐 타볼게요. 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화면으로. 양원이라 하였습니다. 역시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 있고.